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는 인천에는 선수단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인천에 있는 소문난 먹을거리를 유정순 국민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인천의 음식 명소 차이나타운입니다. 봉갈빵, 웰병, 파동만두 등 중국식 별미들이 거리를 따라 가득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집이 유명해서 그래서 찾아오게 됐는데 먹어보니까 맛 이거 값은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맛은 괜찮네요. 되게 맛있네요. 아시아인들의 축제를 맞아 차이나타운은 아시안 게임만큼이나 손님들로 열기가 넘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700만 그릇이 팔리고 있다는 짜장면. 짜장면의 역사는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심포국제시장. 시장 안에는 또 다른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25년 전통의 닭강정집은 유명세를 타면서 시장 입구가 꽉 막힐 정도로 손님이 많아 30분은 좋게 기다려야 차례가 옵니다. 닭강정은 외국인에게도 인기입니다. 야기지게 맛있어요. 고추기름에 땅콩가루, 물엿으로 버무린 닭강정은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외국에서 많이 오시면 우리가 만든 음식이 세계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횟집, 조개구이집이 밀집돼 있는 월미도 바닷가입니다. 싱싱한 화로와 조개들이 수족관에 가득합니다.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광장. 비밥에 맛있는 공연과 길거리 음식이 함께하는 월미도는 또 다른 매력으로 아시아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세수대야 냉면으로 소문난 화평동 냉면거리. 냉면하면 인천 화평동 거리죠. 그 세수대야 냉면 특히 유명한데 먹을수록 감칠나고 더 맛있습니다. 저 한 20년 단거리거든요. 양도 푸짐하고 주머니 걱정도 덜어주는 냉면은 인천의 또 다른 먹거리로 발길이 이어집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기해서 구청장께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현재는 20여 군데의 냉면집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산책과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아라뱃길 주변에도 새로운 음식 명소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해 항구 도시의 추억만큼 진한 인천의 다양한 맛이 아시아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유정순입니다.